네, 화성 연쇄살인 사건 중에서 범인이 붙잡힌 유일한 사건이죠. 8차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. 범인으로 몰려 옥살이를 한 윤 빈첸시오 씨가 재심을 청구했는데요. 윤 씨가 긴 옥살이를 버틸 수 있었던 건 신앙의 힘이 컸다고 합니다. 윤 빈첸시오 씨를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. 화성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옥살이를 한 윤 빈첸시오 씨의 어린 시절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. 소아마비로 다리가 불편했고 어머니는 일찍 세상을 떠났으며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교를 그만둬야 했습니다. 혹시 사회적 약자에 가까웠던 이런 환경이 윤 씨를 범인으로 몰아간 건 아닐까. 윤 씨는 옥살이 내내 억울함을 주장해 교도소에서 무죄로 통했지만 그뿐이었습니다. 하지만 이춘재가 8차 사건도 자신의 소행이라고 자백하면서 억울함을 풀 용기를 냈습니다. 윤 씨는 지난 13일 수원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. 네, 여기는 충북 청주입니다. 교도소에서 출소한 사람들의 정착을 지원하는 뷰티풀 라이프 교화복지회 앞인데요.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서 2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윤 빈첸시오 씨도 이곳의 도움을 통해 다시 사회로 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. 과연 이 억울함을 들어줬던 사람은 누구인지, 윤 씨에게 어떤 사연이 있었을지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건이 벌어진 지 어느덧 30년이 넘었습니다. 하지만 당시의 기억은 트라우마로 남았습니다. 글쎄, 과거 얘기는 별로 하고 싶은 얘기는 별로 없어요. 인터뷰는 많이 했겠지만 그렇지만 그 30년 전 얘기하면 트라우마 때문에 머리가 좀 많이 아파요. 그래가지고 뭐 인터뷰할 때도 그건 진짜 생각을 많이 해요. 그러니까 억울함을 주장하는 윤 씨의 허위 자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. 경찰의 가혹행위도 있었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. 그건 무조건 사형이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분이 말하기를 시인하고 동정받아라. 그러면 무기를 만들 것이다. 그래가지고 뭐 저도 뭐 사형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. 그 당시 사형도 그냥 있었고. 결국 2심과 대법원은 윤 씨의 항소와 상고를 기각했고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. 그렇게 기나긴 수형 생활이 시작됐습니다.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도움을 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. 교도관 박종덕 씨는 윤 씨를 살뜰하게 챙겼습니다. 김현남 수녀와 뷰티풀 라이프 나호견 원장 등 천주교 교정위원들은 윤 씨의 이야기를 기꺼이 들어줬습니다. 그리고 이 장기수들이 종교가 없으면 버틸 수는 없어요. 뭐 누가 도와준 사람도 없고 뭐 가족들이 뭐 온다 그래도 뭐 10년이 삶의 생활 아니겠냐. 천주교 인물과 종교의 힘을 갖게 된 거는 내가 그 의지예요. 자기 의지가 종교의 힘이 없으면 버티는지 못해. 솔직히 말해서 살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악착같이 버틴 끝에 모범수가 됐습니다. 그렇게 윤 씨는 20년형으로 감형을 받았고 2009년 출소했습니다. 22살 청년은 마흔이 넘어서야 감옥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. 갈 곳이 없던 윤 씨를 받아준 건 교정위원으로 만난 뷰티풀 라이프 나호견 원장이었습니다. 원장님, 모든 사람이 저를 살인자라고 해요. 근데 저는 아니에요. 이제 원장님 한 분이라도 제가 살인자가 아니라고 믿어주시면은 저는 원이 없겠습니다.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너무나 놀랬죠. 그때 말하는 때는 그냥 소문이었고 본인이 손을 잡고 얘기를 하니 저도 막 떨리더라고요. 그리고 아이고 어떻게 눈물이 나는지, 아 정말이냐, 그럴 때 맞다는 거예요. 아 그런데 어떻게 살았어 20년을. 그랬더니 안 그러면 죽겠더라고요. 살아야 되니까요. 윤 씨는 출소 이후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고 있습니다. 8년째 한 직장에서 일하면서 월급의 일부를 꼬박꼬박 저축합니다. 술은 입에도 대지 않았습니다. 나 원장은 지난 10년 동안 이런 모습을 지켜보며 윤 씨의 무죄를 확신했습니다. 다른 형제들이 친자들 많아요. 안 가요. 그냥 자요. 피곤하다고. 놀러는 가도 성장은 안 가요. 근데 빈첸시 형제는 최대한으로 특별한 경우 외에는 그 다리를 쩔룩거리면서 미사를 가요. 저는 그때 야 대단하다. 윤 씨는 재심이 끝나면
자신처럼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 봉사할 계획입니다. 수용자가 갈등한 이유가 우리 사회 냉대예요. 이렇게 말해서 냉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는 아무도 없어요. 우리가 보듬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.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.